2019-2020 KBL 유시년 주말리그 KT와 현대모비스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승준, 도움 말씀에 안영진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아 먼저 KT 소닉붐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윤현서, 김지율, 이동주, 장원태, 최혜성, 도진수, 변준영, 최시훈, 유준석, 박윤호, 전지원, 김세왕, 정세빈, 유지원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현대모비스입니다. 박한성, 고은찬, 김지훈, 박선우, 신민준, 우현준, 이세민, 이승민, 이태윤, 김준서, 김낙현, 박수훈, 송유찬, 강민서, 성민준, 김동혁, 박지호, 김성준, 김지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제 앞선 현대모비스, LG 그리고 LG와 KT의 모든 경기가 끝나고 오늘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KT와 모비스의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U10부터 U15까지 오늘 시관이 울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경기들은 이제 4경기가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4경기가 남았고 이제 LG 선수들은 먼저 퇴근을 했죠. 네. 자, 급하게 이제 짐을 싸서 빠르게 나갔어요. 네. 또 일찍 아침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LG 선수들은 오늘 이제 경기를 마쳤고 네. 이제 KT와 모비스의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10세 이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모비스는 오전에 LG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아 굉장히 멋진 경기를 또 보여준 선수들인데 자 특히나 지금 강민서 선수가 코트 위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프타임에 굉장히 멋진 공연을 보여준 선수잖아요. 그렇죠. 양팀 팀오프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공격권은 KT가 가져갔습니다. 자, 이 경기는 사실 제가 굉장히 볼 게 많은데 네. 자, 우선 모비스 선수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뭐 송유찬, 그리고 박지호 선수 여러 명의 선수들이 오늘 경기,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한 뒤에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겠다. 오. 저와 약속을 했거든요. 자,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그거고요. 네. 그리고 전지원 선수, 부산 KT의 전지원 선수는 인터뷰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지난 사직체육관에서 저와 약속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요. 제가 이길 자신이 있냐고 하니까 모비스는 절대 못 이긴다고. 아, 절대 못 이긴다고? 네. 이렇게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하지만 공은 둥그니까요. 그렇죠. 네, 한번 이번 모비스와의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박윤우 선수가 이길 수 있다고 옆에서 또 응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윤우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했고요. 신중하게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최시훈이죠. 골 밑에서 네 지금은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최시훈 선수였어요. 그렇죠. 강민서죠. 강민서 머리를 휘날리면서 패스 연결 뒤쪽으로 오른쪽 직접 들어갔어요. 직접 올려놓습니다. 인앤아웃.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냈어요. 외곽으로 강민서 인사이드 돌파 백샷 들어갑니다. 득점. 자 지금은 강민서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앞쪽에 공간이 생기자마자 본인이 지체 없이 돌파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귀중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원 흐르는 볼 잡았어요. 박윤호 모비스의 수비 거셉니다. 안쪽 투입 그대로 던져봅니다. 에어볼 조금 짧았죠. 최시훈 뒤쪽 박윤호 볼다툼 치열합니다. 아 아웃되지 않았어요? 지켜내고 있어요. 하지만 공격권 모비스가 루즈볼 따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선수들이 몸을 날리면서 소유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한데 김지환 투정! 김지환! 김지환이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전경기에도 이제 LG와 부산 KT U10경기를 제가 중계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관중석에서 지켜봤는데 이 전지원 선수를 보면서 LG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작은 신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뛴다고 이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네. 네. 보통 본인의 이제 자녀가 경기장에 뛰고 있다면 그렇죠. 그 선수만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팀 선수까지 이제 뭐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또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시훈의 자유투 2구, 2구 역시 불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동혁 반대쪽 박수훈 직접 올려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울. 자, 잘 또 투샷을 가져왔죠. 네, 전지현 선수는 역시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왔어요. 자, KT 선수들은 모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점심 먹고 준비가 됐나 봐요. 네. 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박수훈 선수고요. 2구 역시 불발.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박윤호 볼 지켜내고 있습니다. 탑에서 좀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 최시훈 다시 박윤호 우중간 인사이드 돌파 박윤호 올려놓습니다. 자,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공격이 박윤우 선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KT인데요. 자, 아무래도 볼 핸들링에 능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오호! 강민서가 올려놔 봤습니다만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더블팀 들어왔는데 최시훈 선수가 네, 헬드볼 선언했습니다. 네, 힘이 굉장히 좋죠. 좀처럼 쉽게 뺏기질 않아요. 네. 자,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아, 볼 뒤로 흘렸어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공격권 KT로. 박윤우 선수가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 조금 받으러 와달라는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최시훈 볼 잡았습니다. 아, 뒤에 스테이시도 실패. 박윤우 어깨로 밀면서 패스 연결 끊겼습니다. 자, 모비스는 주위에 있는 선수들의 이 수비 가담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골 밑에서 쉽게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김동혁의 득점. 점수는 어느새 6대1, 5점 차입니다. 박윤우 오른쪽 파고들면서 자, 하지만 박윤우 선수도 동료 선수를 조금 빠르게 이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최시훈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네, 최시훈 선수의 어머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최시훈이 루즈볼을 그대로 잘 밀어 넣었습니다. 네. 강민서 이게 보통은 어느 팀에서 득점을 했을 때 환호성이 나오면 네. 사실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곳은 벤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관중석에 어머니부터 갔습니다. 그만큼 리액션이 좋으시다는 거겠죠. 네. 올밑까지 강민서요? 들어와서 강민서 아쉽게 불발. 최시훈과의 대결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뭐 다시 따냈어요. 김동혁 먼 거리 두 점 꽂힙니다. 네, 지금은 KT가 작전 타임을 선언했고 이전 장면에서 박윤우와의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 하지만 이후에 최시훈이 볼을 잘 잡아서 미들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아, 최시훈 선수의 좋은 득점 장면이었죠. 네, 최시훈 선수가 제일 좋아했어요. 본인이 넣은 공은 본인이 제일 좋죠. 네. 자, 그리고 김동혁 선수의 득점까지. 아, 제가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유소년 선수들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의 슛에 자신감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도를 많이 하고 성공률도 연습해서 높기 때문에 네. 실전 경기에서 시도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KT로서는 뭔가 준비했던 그런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른 시간에 작전 타임을 먼저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박윤우 선수의 볼 핸들러 역할도 굉장히 좋았지만 조금 더 동료 선수를 이용한 그런 플레이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박윤우 선수는 휴식을 취하러 들어갔어요. 네. 이제 볼 핸들러의 역할은 전지현 선수가 하겠죠. 이제 볼 잃어버렸습니다. 강민서. 자, 강민서예요. 직접 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파울. 자, 충돌이 생기면서 조금 스텝이 꼬였고요. 네. 저희가 강민서 선수를 이제
한 달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가 됐길래 머리를 언제 잘랐냐 물어보니까 어제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스타일도 신경을 쓰는 거겠죠. 자, 강민서 선수가 합코트 하프타임에 네. 오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박수훈 선수 활약 좋아요. 네. 전지원 선수의 수비였는데 박수훈이 잘 밀어 넣었습니다.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모비스. 바운드 패스 탑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골 밑에서 에어볼. 자, 최시훈 선수의 리바운드가 있었고요. 네. 전지원. 오호호. 네. 네.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그렇죠. 패스가 조금 강했어요. 자, 최시훈과 강민서의 대결. 최시훈. 자, 오늘 이 둘이 대결을 많이 하는데요. 네, 매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결. 강민서. 헬드볼 선언. 네. 자, 헬드볼이기 때문에 KT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강민서 선수가 하프타임에 이제 공연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더 잘 주는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쑥스러움을 타서 평소 실력이 조금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춘다면 긴장이 좀 됐겠어요. 네. 게다가 안무까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자, 자칭 주크박스 김지호 캐스터의 오피셜이었고요. 네, 지금 또 온 매무새를 다듬는 모습이었고요. 또 오랜 시간 앉아 계시게 되면 좀 다듬어야죠. 립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자, 박윤우가 다시 들어왔어요. 박윤우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윤우 계속해서 골밑까지 립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격은 모비스 오른쪽 선택. 템포를 조절합니다. 김지환 오른쪽 돌파. 볼 주워들었어요. 어허! 트래블린! 네. 지금은 슛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네. 자, 점프를 우선 뛰었는데 수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쪽도 선택을 하지 못했죠. 그렇죠. 양팀의 점수는 10-3. 남한 시간은 4분여입니다. 김지울 선수가 상당히 먼 거리를 드리블을 했어요. 네. 강민서. 스크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네. 에어볼 날쌔게 채냈습니다. 리바운드 아툼. 강민서 2점 시도. 네, 조금 출발. 슛이 강했어요. 네, 김지환을 향한 패스가 약간 길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이번에 모비스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전 과정에서 이 강민서 선수가 빠르게 돌파한 뒤에 그리고 정확하게 패스하고 스크린을 걸어주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장면들이 모비스에서 계속 나온다면 점차를 더욱더 벌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박윤우가 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동료 선수를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네. 자, 최시훈 선수가 스크린 걸어줬고요. 김지율 베이스라인 공략 여의치 않습니다. 자, 라인 네, 크로스. 라인 크로스 선언. KT는 좀 반대쪽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네. 너무 한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공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뒤쪽을 향했어요. 강민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두 점! 엔드 원! 네, 강민서가 농구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정말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지금도 힘으로 물리치고 그대로 올라가 봤습니다. 자, 우선 손가락을 조금 풀면서 네, 자, 예열을 하고 네, 있고요. 손에 있는 땀도 닦아냈고요.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 어떨지. 네, 조금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자 심판이 주의를 주고 있는 장면이었고요. 강민서의 추가 자유투. 자, 신중하게 들어갔습니다. 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네. 석점 플레이.
자, 오늘 제가 중계를 하면서 추가 자유투를 성공한 선수는 처음 봐요. 그만큼 선수들이 추가 자유투 때는 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아쉽게 네.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공격형 KT 박윤은 앞쪽으로 길게 볼 잡아냈습니다. 코너북은 자 휘슬이 울렸는데 뭔가 이야기를 울렸지만, 조금 네. 네. 어떤 판정이 나올지 네 라인 크로스 선언됐나요? 자 KT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김지율 박윤우 좌중간에서 안쪽으로 직접 파고듭니다. 박윤우 올려놓습니다. 아하.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 쉽게 엔드원은 되지 않았고요. 박윤우의 자유투를 보겠습니다. 일구 깔끔해요. 네, 일제히 박수를 또 쳐주고 계세요. 박윤우의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어요. 아 지금 KT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줬는데 자 모비스 잘 빠져나왔습니다. 네 직접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템포를 조절해요. 우중간에서 자 그리고 송유찬 선수가 들어왔죠. 네. 자 송유찬 선수가 저에게 로비 아닌 로비를 했습니다. 중계 때 본인 이름을 많이 얘기해달라고 저희가 송유찬 선수가 잡을 때마다 네. 이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올려놓습니다. 지금도 송윤찬 선수를 얘기를 하자마자 그 이외의 선수가 득점을 올려줬어요. 자, 김동혁 선수가 득점을 올려줬죠. 박윤우 직접 스텝 좋은데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 공격권은 계속해서 KT 네. 자 1분 안쪽으로 남아있거든요. 네. 경기 시간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성현 짧아요. 모비스 자 강민서요. 강민서 침착하게 템포 죽여놓고 강민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따냈어요. 자 김동혁의 리바운드였죠. 네. 오 외곽 슛 먼 골. 송유찬 송유찬 세레머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계석을 보면서 해달라고 제가 몇 번을 말했거든요. 네. 또 정신이 없겠죠. 네. 네. 박윤호 두 명 사이. 오!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근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송유찬 선수가 굉장히 자신 있게 외곽슛 자신 있다. 네. 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그렇죠. 지금도 3점 라인 바깥에서 던진 공이었거든요. 네, 지금 활을 쐈어요. 네, 카메라를 정확하게 봤네요.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바이올레이션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시간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멈춰섰고요. 자, 지금은 김성현 선수가 KT의 공격인 줄 알고 헷갈렸죠? 네. 골 밑에서 하지만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전반전 6점 2초 남아있는 상황. 양팀의 점수는 17대 6입니다. 또 어떻게 송유찬 선수가 득점을 또 그것도 외곽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림 돌았다 나왔습니다. 네, 모비스의 벤치는 조금은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불발. 자, 끝까지 달려가 봤는데 정세빈. 자, 시간이 네, 흘러가죠. 있어요. 흘러갑니다. 시간. 네. 네. 자. 조금은
강민서 으아. 선수가 네 어안이 벙벙했어요. 네. 나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왜 끝났지? 예.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17대 6. 모비스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상당히 모비스로서는 굉장히 좋은 전반전이었습니다. 아, 많은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KT로서는 조금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했어요. 외곽으로 강민서 인사이드 돌파 백샷 들어갑니다. 득점. 자, 지금은 강민서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유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한데 김지환 투 김지환 김지환이 침착하게. 자, 하지만 박윤호 선수도 동료 선수를 조금 빠르게 이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최시우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네 나댔어요. 김동혁 먼거리 도전 꽂힙니다. 네, 지금은 KT가 작전 타임을 선언했고 이전 장면에서 박윤우와의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 하지만 이후에 최시우는 공을 잘 잡아서 미들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아, 최시우 선수의 좋은 득점 장면이었죠. 네, 최시우 선수가 제일 좋아했어요. 본인이 넣은 공은 본인이 제일 좋죠. 네. 자, 그리고 김동혁 선수의 득점까지. 아, 제가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유소년 선수들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의 슛에 자신감이 많다는 것. KT와 모비스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격은 KT부터 시작합니다. 전지원 이동주 오른쪽으로 파고들면서 베이스라인 쪽 끌어냈습니다. 자, 박수훈이 살려냈죠. 네. 반대쪽으로 길게 골 밑에서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지금 박수훈의 득점. 자, 저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던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준서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김지율 먼 거리 도전! 김지율! 네. 자,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지금도 세레머니까지 완벽했습니다. 볼 주워들었습니다. 이동주. 자, 지금은 KT가 조금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네. 김지율 페이스업 전지원 흔들면서 전지원 탑에서 최시윤 먼 거리 두 점 불발 강민서 드리블 낮게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파울 얻어냅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이었죠. 김지율 선수의 두 점 장면. 미들 점퍼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KT 선수들이 함께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네. 자, 그리고 강민서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죠. 오, 네. 자유투 1구 성공. 강민서. 자유투 2구를 준비합니다. 이건 불발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자, 김준서 놓쳤어요. 네, 앞쪽으로 길게. 지금 강민서와 전지원이 충돌했습니다. 김준서 골밑에서 어허! 어깨로 한번 강하게 부딪혀봤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던 자 유준석 선수였는데요. 네. 지금은 슛 동작에서 파울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김준서 자유투 1구 불발. 제가 김준서 선수에게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물었는데 네. 그냥 본인도 잘하는 걸 알고 있다고 왜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네. 자신감 있는 모습. 네, 하지만 자유투 2구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네.
자, 김지율 선수도 왜 파울이냐? 방방 뛰었습니다. 어필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준서 빠르게 앞쪽으로 오! 오! 박수훈이 몸에 맞았다가 잡아냈습니다. 자, 박수훈 선수가 안 보고 있을 때 패스를 했기 때문에 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전지원 줄 곳을 찾습니다. 전지원 크로스오버 우중간 두 점 립 맞고 나옵니다. 모비스의 공격 여유롭게 템포를 조절합니다. 베이스라인 쪽 두 점 들어갑니다. 자, 역시나 김준서 선수도 본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베이스라인 쪽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전지원 크로스오버 이후에 페이크 이후에 슛까지 하지만 에어볼. 아,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 공격권은 모비스에게 넘어갑니다. 자, 전반전이 이렇게 강민성 선수가 준비하다가 끝났죠? 그렇죠. 좀 의아한 표정으로 네. 끝났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강민성 빠르게 직접 잘 들어갔어요? 두 명 사이에서 올려놓습니다. 강민성 빠른 돌파. 점수는 24-8 16점 차입니다. 자, 박윤호 엔드원. 박윤호 교체 투입 되자마자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역시 KT의 공격은 박윤호가 이끌고 있어요. 이 장면인데요. 네, 어깨로 밀어봤습니다만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 네. 상당히 낮은 각도로 슛을 시도를 했었는데 네, 강하게 던졌거든요. 그렇죠. 석점 플레이를 완성하는 박윤호입니다. 네, 지금 관중석에서도 뭔가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숏 코너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최시훈. 박윤호 직접 빠르게 박윤호 속여놓고 골밑까지 들어왔어요. 하지만 립 맞고 나옵니다. 강민서의 패스 김준서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가져왔죠. 쇼코너 두 점 불발. 김준서 공격 리바운드 따냈어요. 크로스오버 이후에 수비수 속여놓고 두 점 아하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네, 김준서는 아쉬움을 한번 표해봤고요. 반에 맞고 공격권은 KT로 넘어갑니다. 오른발은 박윤호 직접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박윤호 두 명 사이 올려놓습니다. 네. 네, 박윤호가 투입된 이후에 5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24-13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볼이 약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2차 슈팅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윤호죠. 박윤호 우중간에서 드라이브인 두 점 불발. 이동주의 슛 과정에서 파울. 자, 지금 모비스의 수비는 날아다니는 박윤호 선수를 쉽게 막아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박윤호는 공간이 있으면 바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또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정확히 이제 뒷머리 부분만 염색을 한 이동준 선수고요. 사실 저는 머리 스타일이 특이하다 그래서 왜 특이한지 몰랐어요. 네. 색깔이 조금은 가려서 뭔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피부색이랑 비슷해서 그럴까요? 글쎄요.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전 잘 보이는데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도 박주호가 따냈어요. 네. 박수훈 빠르게 직접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아 비스킥에 길게 이동 좋죠. 끝까지 쫓아가 봅니다만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네. 네, 공은 경기장 바깥으로 빠져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고요. 자, 이동주 선수가 기분이 조금 안 좋은데, 네. 아쉬움을 표해봤어요. 마음처럼 풀리지가 않으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살려냈습니다. 박수훈 안쪽 투입. 반대편으로 쇼코너 두 점 불발. 자, 그리고 지금 모비스는 박지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만큼 높이가 강화된 모비스인데요. 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먹어라. 네. 먹어라. 네. 아, 근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박윤우의 패스. 안쪽으로 하지만 패스 끊겼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그리고 박지우 선수도 세레모니를 약속을 했거든요. 한번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이동주 선수가 끝까지 공을 따라가 봤지만 네, 벤치에서는 위로를 해줬는데 마지막 표정이 네. 또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네. 남이 위로를 해줘도 본인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죠. 먼 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수 왼쪽으로 빠른 공격 시도해봤습니다. 이제 모비스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모비스가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자, KT는 지금이 따라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이 박윤우를 중심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격에서도 어떤 공격을 펼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박윤호 김지율 유지원 다시 김지율 코너 부근 베이스라인 쪽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그대로 나갔습니다. 공격권은 모비스. 네,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리액션이 달라집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지치지 않으세요. 그렇죠. 강민서 에어볼 KT의 역습 빠르게 올라가요. 자, 박윤우 뺏기지 않았어요. 박윤우 3명 사이. 아, 이번에도 코트 안으로 이제 다른 공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은 아, 저런 장면은 나오지 않아야 될 텐데요. 선수들 좀 연습할 때 조심해줘야 되겠습니다. 공격권은 모비스. 네, 박지호죠. 앞쪽으로 길게 뽑아줬습니다. 허순 왼쪽으로 강민서. 속임 동작 이후에 골밑에서 강민서. 강민서. 네. 립 맞고 나옵니다. 자, 공격권은 모비스에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KT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아, 이제 후반전 3분 26초 남아 있는 상황. 점수차는 11점 차. 이제 좀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전 강민서 선수의 공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조금은 고개를 들고 자신감 있는 표정까지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소를 계속해서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성공한 겁니다. 네, 조금은 수줍은 미소. 네. 또 코트 안에서는 또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바깥에서는 이제 치어리더 공연을 함께하는 모습. 진짜 이 장면이었죠. 네. 어디 가세요? 네, 당황했어요. 전반전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네. 자, 와, 공연이면 공연 그리고 농구면 농구 표정 연기면 표정 연기까지. 네. 강민서가 준비합니다.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지호. 네, 지금 저희 뒤쪽에 있던 김지호 캐스터가 깜짝 놀랐어요. 자, 전지원의 패스. 네. 다시 뒤쪽으로 전지원 크로스오버 이후에 줄코스 탔습니다. 정세빈 짧았습니다.
자, 최시윤 선수가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공을 지켜봤는데요. 네, 전지현 선수가 공격을 리딩을 하고는 있는데 네. 아,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워요. 강민서 쇼커너 두 점. 이번엔 길었습니다. 물 밑에서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어요. 뺏어냈어요. 네, 루즈볼 KT가 가져옵니다. 유지원 하이패스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동주 선수가 몸을 또 한번 날려봤는데 네, 지금도 아쉬움을 좀 느끼겠죠. 자, 이동주 선수 정말 열심히 뛰네요.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강민서 쇼커너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인사이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왼쪽 던졌어요. 두 점 불발. 자, 리바운드 박지호. 박지호 골 밑에서 직접 박지호 마무리 짓습니다.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네, 까먹었어요. 네. 지금 전에 지금 혹시 머리 쪽에 손 든 게 한 건가요? 설마? 아니겠죠. 더 액션을 크게 해주겠죠. 자, 모비스의 공격 공간이 선언되었습니다. 네. 네, 모비스는 선수 교체를 가져갑니다. 네, 아, 전지원 선수는 김동혁. 네, 계속 손을 풀고 있어요. 선수들에게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KT 팀에게 이제 든든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동주, 네. 이동주 직접 하지만 뺏겼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김낙현. 김낙현 골밑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돌아서면서 두 점 김동혁입니다. 이제 1분 안쪽으로 떨어진 시간 28-13. 점수차는 이제 경기 결과를 뒤집기 힘들 정도고요.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팀 네. 선수들. 자, 파울이 선언됐어요. 루즈볼 잡아냈습니다만 파울 선언. 자, 전지원 선수 정말 인터뷰를 하겠다고 저와의 약속 기억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오늘 모비스는 절대 못 이긴다고. 그럼 LG를 이겼어야 되는데요.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있습니다. 김지원의 유로 스텝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김동혁 백샷도 불발. 자, 기회가 되면 이 전지원 선수의 인터뷰를 꼭 해봐야겠어요. 네. 네, 전지원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네. 자, 곧바로 이제 김동혁 선수가 또 이렇게 세워줬죠. 그렇죠. 경기 마지막까지 스포츠맨십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네. 정세빈 직접 끌고 올라갑니다. 볼 놓쳤어요. 하지만 공격권은 계속해서 KT.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지현이 빠르게 자, 패스. 빠르게 네. 두 점 불발. 자, 2초 던져야 돼요. 마지막 찬스. 골 밑에서. 자, 득점은 인정되지 않죠. 네, 올려놨습니다만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8-13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정말 멋진 경기가 이어졌고요. 네. 자, 이번 경기는 농구 경기적인 부분 외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관전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28-13 정말 치열한 경기였고요. 네. 이제 오늘 경기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다양한 선수들이 활약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경기 안에서 그리고 코트 밖에서 정말 좋은 활약 전천후 활약 보여줬습니다. 강민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장 이제 시작 전에 네? 이제 치어리딩으로서 경기를 빛냈다면 오늘 네. 경기에서는 이제 본인이 네. 활약을 해줬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게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감상을 하지 마시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경기 이겼는데 네. 이긴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 그리고 또 머리를 잘랐다고 했잖아요. 네. 네, 또 화면에 나온다고 머리를 자른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아 그러면 평소에 치어리딩 연습 그리고 농구 연습 어디에 더 치중을 하시는 편인가요? 연습을 뭘 더 하세요? 농구, 치어리딩? 치어리딩. 치어리딩? 네. 아, 치어리딩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농구에서도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다음 치어리딩 공연 뭐 할 수 있지 예고해 줄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경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경기 수훈 선수, 모비스의 강민서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